살펴볼 것은 루프입니다. 루프와 포루프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포루프는 위에 있죠? 루프부터 먼저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루프. 그 짤막하고 좋죠? 간단합니다.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블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어떤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루프를 빠져나올 때까지 이게 작동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무한대로 이렇게 무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는 거예요. 그렇죠? X가 0보다 작으면 빠져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요거는 계속해서 요걸 출력하는 겁니다. 그죠? X는 처음엔 1024가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1023이 될 것이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거죠. 1024는 너무 기니까 24 정도 해서 돌려보시면 뱅글뱅글 돌다가 24, 24개의 줄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게 루프예요. 자, 돌아가는 동안에 다른 걸또 하나 보고 올까요? 자, 그리고 포루프입니다. 포루프도 있고 while 루프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포루프예요. 포루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range라고 그래 이걸 range. 그래서 0에서부터 10 사이. 그래서 점두 개가 똥똥 찍혀요. 점 개수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점이 두 개가 찍히는 경우가 있고 세 개가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쓰이는 용도가 다릅니다. 0에서 14일에서 i로 프린트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14일 앞에 equal이 있죠. 숫자 앞에 equal이 기호가 있는 경우 이두 가지가 좀 다르게 움직여요.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실행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hile 루프도 있죠. while 루프 이게 while이네요. 자, 이런 구성입니다. X가 0보다 크다. 그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것도 계속해서 도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1000은 너무 크고, 10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돌려보시면 10개가 쪼름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while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